오전과 CG 팬사가 주시면 해드리니까 한번 깊은 거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가시기만 하시면. 자, 지금 2.5km입니다. 7,900원. 자, 7,900원입니다. 세 박스 남았습니다. 자, 물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혹시 오늘도 다녀오진 않으셨나요? 우리 일상과 뗄 수 없어진 공간. 여기는 대형마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비록 뭐 시장이나 그런 데 아니지만 활기차는 그런 느낌. 사람 사는 느낌. 사고 팔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대형마트는 우리 일상 속 가장 친근한 공간이자 누군가에겐 치열한 삶의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농민들, 네. 그리고 서민들 정말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마다 담겨있는 한 해의 소중한 기억들. 대형마트에서 돌아본 2015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평균 15,000명의 손님들이 찾아오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매일 이 시간이면 매장마다 저녁 찬거리를 사러 온 주부들의 고민이 가득합니다. 그때까지만 3,000원 하더니만 많이 올랐네. 값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3,800원씩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올랐어요, 값이. 김장철 막바지, 묵값이 또 올랐네요. 보고, 또 보고. 참 열심히도 고르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비슷비슷한데 좀 더 큰 게 있어요, 그래도. 잘 골라보면 아주 큰 게 나와요. 우리 어머님들은 참 알뜰하시네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 키우고 했죠. 공부 가르치고. 얼마나 엄마들 열심히 사는데요. 아유. 그런데 알뜰 주부들 사이에 단체로 오신 남자분들이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선생님, 이게 지금 타이백 궁선회가 명인명작으로 중앙에서 선진됐어요. 이거는 새농민보다 한 단계, 200 단계, 중앙에서 엄청 추진하는 거. 예, 명인명작. 언뜻 들리는 말투가 멀리서 오신 분들 같은데요. 제주도 서귀포에서 왔습니다. 예. 아, 우리가 감귤을 생산하는 농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현장, 우리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나, 또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게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예.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올린 귤이 걱정돼 서울까지 올라오셨다네요. 아, 그래도 이렇게 좀 명품 코너에 우리 그 서귀포 밀감, 우리 그 서귀포 APC 그 저 명품 감귤이 이렇게 진열돼 가지고 팔리는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한결 마음은 좀 낫네요. KBS